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음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,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2 최고의 클래식 연주 탑10에 들 정도로 경이롭고도 가슴 벅찬 연주를 선사하는 그는 7살 때 처음 동네 학원에서 피아노를 접하였다고 하는데요. 정규 과정을 거친 학생들에 비해 기초가 부족하다는 평가로 하루 12시간 이상 맨 연습을 하였고 음악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갈고 닦은 그의 예술성은 연주 때마다 관객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곤 하죠. 1등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. 제 스스로를 방증하기 위해 참여했어요. 음악에 대한 신념과 열정으로 콩쿠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무대에 오르는 그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겪게 되는 힘든 여정을 이겨내길 바라요.